자, 오늘은 좋은 날 님께서 유튜브를 올려주셨는데요. 자, SBB 테크 이 정도 예. 예전에 뭐 한 9만 5천 원까지 가면서 야 이거 나갔죠. 장난 아니다 이랬는데 그렇죠. 지금은 조금 내려온 상태. 아, 지금 69,200원에 현재 거래 중이고요. 오늘 3.7% 장 초반 대비 약간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이분이 사셨던 가격은 조금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. 71,700원. 네. 그리고 비중은 11%.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직고점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직전 고점을 지금 한 8만 7천 원 정도 아닐까 지금 보고 있는데요. 궁금합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예. 자, 그럼 SBB테크 최근에 3월 23일 날 고점 장중에 9만 5천 원 찍고 지금 약간 하산하는 그런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? 자, 이 SBB 테크놀로지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. 요것도 이 상장된 게 작년 10월 17일 날 상장됐습니다. 그러면 4월 17일이면 6개월이 된다라는 얘기죠. 보통 보호회수 물량들이 뭐 보름짜리가 있고요. 한 달짜리, 석 달짜리, 6개월짜리, 1년짜리 이렇게 존재합니다. 더군다나 뭐 좀 이렇게 이 공모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. 공모가가 12,400원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죠. 로봇 감속기, 뭐 하모닉 감속기, 요게 로봇용 감속기인데요. 자, 요거를 개발해서 양산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 때문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전에도 이 SB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왜 SBB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하십니까? SPG를 차라리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SPG 같은 경우가 비슷한 종목이죠.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SPG 역시 마찬가지 로봇용 감속기들 뭐 이런 부분들을 양산 체제를 갖추고 지금 실제로 또 양산하고 있습니다. 숫자가 잘 찍혀 나오는 기업이고요. 자, 이 SB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조금 불안한 면이 좀 있습니다. 뭐 올해 뭐 흑자 전환 일단 뭐 저 예상하고 있다라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뭐 만약에 10종목이 올해 흑자 전환할 거예요. 우리 지금 상장하는데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9종목은 지키질 못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찰이 좀 많이 더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. 이왕이면 조금 상장된 지 기간도 좀 되고 보유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저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낫다라는 생각이고요. 이 SB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모로 투자 대상인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.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뭐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 뭐 15,500원에서 95,000원까지 갔으니까요.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또 뭐 71,700원이면 건들지 말아야 될 가격대,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이 지금 22평선을 지금 깨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. 어제는 깼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음선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22평선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정도 그 정도 한 8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자,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평선을 좀 회복을 해준다라면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.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22평선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.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대안주로 SPG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전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. SBB 테크놀로지 얘기하면서 이걸 사느니 SPG를 사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자, 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정리하고 나오신다라면 뭐 거의 예, 흡사한 쪽입니다. SPG를 좀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22평선은 생명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이거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SBB테크 진입 시점이 좀 아쉽다. 8만원 목표가 잡으면서 20일 2평선이 깨지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자 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. 종목에 대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.